1380년 9월 이성계의 고려군이 지리산 부근 황산에서 왜구와 싸워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다. 진포해전과 사근내역 전투에 이어서 연달아 벌어진 1380년의 대왜구 전쟁의 마무리였다. 진포해전에 상륙했던 500여 척의 함대와 고려의 내륙에 흩어져 있던 왜구들이 황산에 집결했으며 그 규모가 정규군과 흡사했다. 고려 우왕 3년 1377년 왜구는 개경의 방어를 담당한 고려 수군을 전멸시키고 서부 경기 지역을 유린했다. 우왕 4년 1378년에는 개경의 길목인 승천부에 왜구가 상륙하여 수도 개경을 위협했고 최영과 이성계가 막아냈다. 14세기 후반에 극심하던 왜구의 노략질은 1376년 홍산에서 최영에게 크게 패하고 소강상태였다. 1380년 8월에 500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 금강 어귀에 침입하였다. 왜구는 타고 온 배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고 상륙해 충청 전라 경상 3도 연안 지역을 약탈하였다. 조정에서는 나세를 상원수로, 최무선을 부원수로, 심덕부를 도원수로 하여 왜적과 맞서게 하였다. 진포전투에서 최무선은 화포를 처음 사용해 묶어놓은 적의 함선을 모두 불태워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달아난 360여 명의 왜구들은 옥주로 달아나 먼저 상륙한 적들과 합류했으며 선박이 소실당하고 퇴로를 잃게 되자 상주 영동 목주 등지로 진출해 약탈을 자행하였다. 상주 방면으로 진출한 왜구는 경산, 성주를 침략하고 사근내역 경상남도 함양에 집결하였다. 이때 왜구를 추격하던 구원수 가운데 박수경과 배원을 포함 500여 명의 군사가 전사하였다. 9월에 왜구는 남원 운봉현을 방화하고 인월역 전라북도 남원 인월리에 주둔하면서 북상을 공언하여 조정을 놀라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지리산과 해주 방면에서 왜구 토벌의 용맹을 떨친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3도 도순찰사에 임명하고 변한열을 채찰사에 우인열 이원계 등을 원수로 삼아 이성계를 돕게 하였다. 고려군과 왜구는 운봉을 넘어 황산 서북의 정산봉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적들은 험지에 자리 잡고 버티며 기병대를 이동하여 고려군의 후방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이를 간파한 이성계는 기병부대를 자신과 친병들이 막고 평지에서 고려군들이 왜구의 본대를 격파하는 전술로 격전을 벌여 무용이 뛰어난 장수 아키바투가 이끄는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이때 전사한 왜구의 피로 강이 물들어 6, 7일간이나 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며 포획한 말이 1600여 필이고 병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고려 사열전에 의하면 처음에는 적군이 아군보다 10배나 많았으나 겨우 70여 명만이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하였다고 한다. 이성계는 왜구를 평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전주에 들러 오목대에서 황산대첩의 대승을 기념하며 전주 이씨 종친들과 지역 토호들을 모은 자리에서 대풍가를 읊으며 드디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포부를 드러냈다. 종사관으로 참전했던 황거종, 정몽주, 이백류가 함께했고 직제학 최용갑은 군사들에게 술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꿈꾼다는 걸 알아차리고 답답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전주 외곽까지 말을 달려 남고산 만경대에 올라 기울어져가는 고려의 운명을 걱정하는 우국시 석벽제형을 읊었다. 그래서 남고산 자락바위에는 당시 정몽주가 읊은 시가 암각서로 남아있다. 대승을 거둔 이성계는 위풍당당하게 군단을 이끌고 개경으로 귀환했다. 이때 조정에서도 승리 소식을 듣고 판삼사였던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직접 백관을 이끌고 나와 동교 천수사 앞에서 이성계를 맞이했다. 우왕은 이성계에게 금 10냥을 내렸는데 이것은 이성계가 사절했다. 이성계는 황산대첩의 승리로 완전히 고려의 영웅이 되었고 이색, 김구용,
권근은 그의 무용을 칭송하는 시를 올려 승리를 할애하였다. 왜구들은 식량은 물론이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잡아목에 밧줄을 얽어서 끌고 갔으며 노예로 삼아 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이성계의 황산대첩은 최영의 홍산대첩과 함께 왜구 토벌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뒤부터 왜구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1577년 선조 10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황산대첩비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면 화수리에 세워졌으나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어 파편만 남은 것을 1977년에 복원하였다.